나라가 돈을 빌릴 때는 채권을 발행합니다. 이걸 국채라고 하죠.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줄 때 뭔가 지표 같은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. 세계 국채 지수가 바로 그런 겁니다. WGBI, WGBI라고 부르는데요. 세계 23개 주요 나라 국채들이 편입되어 있는 지수로 이 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추종 자금 규모만 자그마치 2조 5천억 달러입니다. 세계 최대 지수인데요. 한국은 그동안 이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고 레벨 1단계에 머물렀습니다. 지난 9월 FTSE 러셀이 한국을 레벨 2 국가로 드디어 분류했습니다. 관찰 대상국에 등재되는 거죠. 레벨 2인 관찰 대상국에 등재돼야만 WGBI 편입 가능성이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건 그럼 WGBI에 편입되면 뭐가 좋아지냐겠죠. 자, 무엇보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고 발행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.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주는데요. 지난달 30일 금융 전문가들이 정부의 WGBI에 편입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관찰 대상국입니다. 내년 3월 WGBI에 공식 편입되기를 기대해봅니다.